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벽부터 촬영. 저 밖에 가요. 응. 남의 가방을 왜 가져가요? 엄마, 나 한약이 있어야 돼. 오늘 세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분, 메이크업 출발! 빵! 이게 뭐야? 아마 엔딩에 엄청 묻어 있을 것 같아요. 이해 부탁합니다. 출발, 빵. 새벽 5시 좀 넘었어요. 오늘 동생 군 행사 때문에 엄마랑 지방 내려가요. 선베이스까지 발랐고, 포어 패셔널. 강력한 조명. 조명이 너무 가까워. 조그만 것들. 아빠는 바빠서 못 가는데, 저는 저의 엄청난 소중한 시간을 이놈 동생에게 줘야 한다니. 막 이래. 바람 쐬겸 갑니다. 군 행사하고 자기는 휴가 나온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난 나의 시간을 이런 식으로. 저 아침에 화장실 갔는데 장 청소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한 30분 앉아 있었던 것 같아. 요새 저 속이 안 좋아가지고 환절기 때꼭 그러거든요. 메스껍고 잠도 엄청 많이 오고. 코레터? 그러니까 이게 소화가 잘안 되면은 모든 온몸에 피가 위로 굉장히 많이 쏠린대요. 그러면은 이제 머리로 피가 잘안 가니까, 으악! 피가 잘안 가니까 졸리고. 메스꺼운 건 속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고. 거기다가 저는 가슴이 답답한 증세가 온댔잖아요. 근데 그런 증세는 지금 약 먹고 있어서 많이 없어졌어요. 저의 구세주이신 한의원 선생님. 한의원 선생님 정보는 인스타그램에 팬입니다. 컨실러. 저 손했어요. 그냥 반짝이 좀 바르고 그레이로. 제가 아프리카에서 계속 피아노 연주하다 보니까 손톱을 더못 기르겠더라고요. 깔끔한 손톱에는 그냥 원 컬러로 깔끔하게 바르는 게 제일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꾸미는 건좀 질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시간도 없고, 사연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집에서라도 찍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진작에 세팅할 걸. 사람이 그럴 때 있잖아요. 진작에 할걸 싶을 때. 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가 이렇게 멱살을 잡은 것 같이 꽂혔네. 어쩔 수 없어요. 뭐 해야 되지? 파운데이션. 겔랑이 제 얼굴에 진짜 색깔 잘 맞거든요? 근데 또제 피부톤하고 너무 딱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밝혀볼게요. 요거 요즘 좀 많이 보신 분들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맥에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한 시즌별로 한 번씩 화장품을 주실 때가 있어요. 보통 화장품이 나오는 주기가 엄마 음영 좀 넣어주느라 이렇게 묻었어요. 저 이거 드로잉 펜슬 까만 색깔 그은 지 지금 이틀째거든요. 3일째. 안 지워져. 오일로 안 지웠더니. 화장품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특히 봄 시즌하고 가을 시즌에 확확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 좀 선물도 주고 그래요. 그리고 얘는 엄청 묽거든요. 이렇게. 저한테 되게 하얘요. 근데 저의 칙칙한 피부톤을 밝혀보고자 겔랑에 섞어보겠습니다. 얘를 제가 단독 발색을 혼자 슬쩍 해봤는데 단독으로 쓰기에는 커버력이 막 그렇게 좋진 않아요. 커버력은 어쨌든 꾸덕한 제형이 좀잘 되죠. 그래서 알마니도 단독으로 못 쓰고. 얘도 뭐 슈에무라 같은 라인이냐 알마니 같은 라인이냐 한다면 무조건 알마니 같은 라인. 그런 얇고 깨끗한 피부 표현. 깨끗한 피부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만 커버력을 가장 먼저 중시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 그리고 이 시그마 브러쉬 같은 게 나왔어요. 제가 이거 한번 써봤는데 시그마 브러쉬가 좀더 부드럽고 얘는 조금 더 땅땅해요. 그래서 좀더 이렇게 얼굴에 했을 때 쿡쿡 쑤시면 좀 아픈 느낌? 그래서 좀 겉면으로 살짝 이렇게 문질러줘야 돼요. 와, 이거 겔랑이랑 섞으니까 꿀이네. 대박인데요? 더블웨어랑 섞어도 꿀일 것 같고 쉬무라랑 섞어도 꿀일 것 같아요. 그런 얇은 파데랑 두꺼운 파데 섞는 거 제가 좋아하잖아요. 얇은 파데용으로. 근데 향이 진해서 채채이 났다. 겔랑 향이야? 이거 향이야? 뭐야? 이건가? 아닌데. 겔랑이구나? 좀 밝게. 나도 좀 밝게 하겠어.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지속력 볼 거예요. 지속력 어떤지 편집할 때 쓸게요. 왜냐면 지금 새벽 5시 좀 넘어서 메이크업 한 다음에 집에 오면 밤 12시가 넘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지속력을 보기 짱 좋겠죠. 물론 겔랑과 섞은 거지만 저는 여러모로 파데를 단독으로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단독으로 쓰기에 제일 좋은 거는 슈에무라는 초반에 뭔 모르고 그냥 노랗게 막 썼던 거고 뭐 그 노란 것도 좋긴 한데 역시 노란 파운데이션이 다양한 색조를 표현하기엔 어려운 것 같아요. 누렁누렁하니까 색조가 좀 떠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단독으로 쓸 때에는 저는 케이트 OCC 컬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받은 거지만 좋은 걸 좋다고 하지 뭐라고 하겠어요. 컬러가 밑작감도 좋고 커버력도 괜찮고 그 뭐지? 에스쁘아 것도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궁금해. 그리고 맵보에서 나온 HD 파운데이션도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화장품을 경험해야 한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10월이잖아요. 우리의 통장이 리셋되는 그쯤에 옷도 좀 많이 사서 타격이 크긴 하지만 제가 좀씩 구매를 해서 코 옆에는 스펀지가 없어가지고 손으로 근데 손으로 했을 때 밀착감 짱인 건 나쓴 것 같아요. 아 참 누가 나쓴은 받은 거냐 산 거냐 물어보시는데 나쓴은 다 산 거예요. 받은 건 제가 받았다고 얘기해요. 겔랑만 하는 것보다 피부가 조금 밝아져서 좋다. 요 정도? 제가 원래는 메이크업 계획이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작업실에서 제가 나스 샀더니 파우치 줘가지고 여기다 쌓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메이크업은 되게 밝은 하늘색 난방에 하는 그런 메이크업이었는데 그거 찍으려는 날 갑자기 아빠 회사 가서 뭐 도와드리게 돼가지고 곱팍하바나? 그래서 못 찍었어요. 또 늦장 부리면 아빠한테 혼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옷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냥 해보겠어요. 전 안 그랬던 애가 요새 괜히 색깔에 신경 쓰는 척 하죠? 저도 조금만 신경을 써보려고요. 그리고 누가 친오빠가 댓글에 화장품 하나 사준다고 했는데 코파카바나 사달라고 해야겠다고 데일리 효과로 짠 것 같다 하는데 예리했어. 박수. 진짜. 맞습니다. 얘가 진짜 영상의 효과가 좋은 게 있어요. 확확 변하고 막 한데 진짜 실제로 썼을 때 사보면 안 된다니까요. 데일리 효과로 진짜 좋은 건 코파카바나죠. 제가 여기에서 별로 티 안 나잖아요. 근데 혼자 집에서 발랐을 때 장난 아니에요. 혼자 만족하고 친구도 쟤는 왜 얼굴이 빛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이템. 남이 예쁜 건 보는 게 예쁜 건 눈욕이지만 결론은 난 내가 예뻐야 되거든요. 진짜 이거는 써보면 진짜 짱이에요. 그리고 파우더 한 거 위에 올려도 되게 예쁘게 매트하게 잘 올라가요. 이렇게 하면 약간 잘 너무 많이 두들기면 뭉칠 수 있는데 아 기가려. 파우더 위에 하면은 살짝만 해주면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광이 나요.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 좀 일찍 잤더니 컨디션이 괜찮네요. 아 숙변을 봐서 그런 것 같다. 식사하시는 분들 죄송해요. 루스 파우더. 아니 바비 브라운은 뚜껑이 다 똑같이 생겼고 한참 찾았네. 이만큼 찍어요. 그 다음에 손바닥에 돌려요. 제가 얘를 차에서 해봤는데 정말 가루가 엄청난 게 떨어지더라고요. 아까워. 근데 뭐 가루 파우더 어쩔 수 없죠. 근데 진짜 가루 파우더만큼은 좋은 거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입자의 크기가 달라요. 뭐 뭉치는 게 조금 고민이라면은 좀 비싼 라인으로 가면은 다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뭉치는 거 고민 아니시면 상관없지만 뭐든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요. 아이 프라이머. VDL. 아이 프라이머 해주고 나서는 양 조절 엄청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펴 바르면 양 조절이 되게 잘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바르지 말고 한번 얹어갔으면 아무것도 안 묻은 손으로 이렇게 해줘야 잘 돼요. 묻은 손으로 계속 만지면 뭉치기만 하고 섀도우 올렸을 때 다 떡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묻은 손으로 이렇게 두드려서 다 알죠? 허니러스트. 이게 또 명물 아니겠습니까? 이런 쉬머한 거는 펄이 많은 거는 이렇게 막 뭉침 현상이 티가 많이 나는 건 아니니까 프라이머 한 위에다가 이렇게 눌러주듯이 해줘도 돼요. 이렇게 눌러서 그래야 오히려 펄 밀착도 잘 되고 괜히 아이보리 같은 거 올리면은 딱 붙는 느낌은 안 나잖아요. 슥슥 올라가는 느낌은 나도. 그래서 이렇게 그냥 베이스처럼 발라주고 얘는 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베이스로 깔아도 되고 마지막에 한번 올려줘도 되고
여리여리한 메이크업 할 때는 음영으로 써도 되고 맥이 그런 기본템이 많은 것 같아요. 나스 하울 찍을게요. 잠시만요. 제가 일단 여기를 갔다 와야 돼요. 갔다 와서 찍을게요. 그 뭐 뒤에도 그냥 이렇게 발라버려야지. 너무 박나? 이리야 잘 보이나? 너무 칙칙하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하면 색깔은 잘 보이지. 이렇게. 얘가 음영도 좀 생겨요. 블렌딩 브러쉬로 경계 좀만 정리해주고 좀만 정리하면 돼요. 전 바로 뷰러를 찍겠어요.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감기에 되게 강하거든요. 소화는 잘 안돼도. 근데 요즘 목이 좀 칼칼하고 있어요. 아니 날씨가 급 추워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가을 옷을 사고 그렇게 가을을 기다렸는데 안 오더니 갑자기 그렇게 추워져가지고 내가 니트 7부 원피스를 샀는데 그거 어떻게 입으라고. 그래서 요새 롱가디건을 찾고 있는데 또 마음에 드는 게 그렇게 없네요. 약간 인디핑크의 완전 롱 스커트거든요. 무릎 밑에까지 내려오는 니트 원피스 스커트래. 근데 짧은 가디건을 위에 입자니 좀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롱을 찾는데 컬러도 너무 여리여리해서 고민되고 너무 어려운 옷을 샀어요. 결혼식 때 단품으로 입으려고 샀는데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무릎이 넘는 밑에까지 오는 그런 기장이 필요해요. 그런 말이 있죠. 쇼핑은 쇼핑을 부른다. 어떤 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안 번지고 또렷하게 드로잉 펜슬. 블랙이에요. 블랙 짱이에요. 진짜 봐봐요. 발림성 장난 아니다요. 진짜 부드럽죠. 블랙은 엄청 잘 번지잖아요. 얘는 짱이에요. 짱. 아니 누가 마크 제이콥스도 안 번진다 그러고 아이오페도 안 번진다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건 안 써봤으니까 모르겠고 이거 짱이에요. 이렇게 대박이죠. 근데 이렇게 속눈썹 엄청 뭉쳐야 괜찮아요. 마스카라 해주면 되니까 안 번지니까. 이게 사람이 아이라인이 번지면 안 된다니까요. 짜증나잖아. 근데 제가 그렇게 번지는 눈은 아니라는 점. 쌍꺼풀을 하고 얻은 거죠. 근데 제 쌍꺼풀 처음 할 때 처음 영상 시작보다 많이 얇아졌다는데 괜찮아요. 나이 좀 먹으면 재수술을 해야겠죠. 우리 엄마도 머리를 말리네요. 우리 엄마 대박이에요. 이 새벽에 아빠 아침에 출근할 때 먹으라고 계란후라이랑 미숫가루 했어요. 우리 엄마를 보면 나는 결혼 못할 것 같아.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잘 못 챙겨주는 타입에게는 잘 챙겨주는 사람이 옆에 붙고, 아니 그게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잘 챙기는 사람한테는 챙겨줘야 하는 사람이 붙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든 다 살아가게 돼 있다. 뭐 그런 결론. 아, 까만색 좋은데요. 동공 아래를 얘로 하면 너무 진할 것 같죠?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동공 아래는요. 미미박스. 갈색. 눈썹 안 그리고 아이메이크업 하고 있으니까 짱 웃기죠? 빨리 눈썹을 그렸으면 좋겠는 마음 같은 게 들지 않나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저는요 얘를 가져왔어요. 데님입니다. 블루 섀도우입니다. 마스 파우치가 무광이라 많이 더러워졌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사은품이니까요. 그 뭐지? 이런 블루 컬러가 큰돈 들이기 진짜 아깝거든요. 엄청 잘 안 쓰게 되고. 그리고 저 크림 섀도우 다 굳어가지고 진짜 이제 크림 섀도우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돈이 아까워. 근데 이런 블루 섀도우를 고급스러운 색깔을 찾기가 또 쉽지 않더라고요. 블랙 위에 이렇게 살짝 얹어주면 이렇게 오묘하다니까요. 이렇게 한번 살짝 풀어주기 위해 구매할 만합니다. 아 그래서 사라는 뜻은 아니에요. 전 바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여자니까요. 메이크업 파란색도 갖고 있는데 그거는 라인을 풀어주기엔 너무 촌스러워요. 이쁘지 않아요? 이게 혼자 메이크업 하다 보면 이런 작은 색깔 하나에 감동하지 않습니까? 아, 제가 뭐 안 씁니까? 막 이러는 게 제 친구랑 쓰면서 너무 재밌어갖고 자꾸 쓰는데 재밌네요.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쁘지 않습니까? 같이 데님 사실래요? 아 저의 이 기분을 같이 느끼면 너무 좋아요. 손등에 한번 묻혀서 발색해준 다음에 올리니까
가루날림 없습니다. 없잖아요. 지금 없죠? 안 떨어지죠? 약간 너무 날렵하지 않게. 좋아. 뒤쪽, 언더 뒤쪽에. 점점점점점. 음영 오늘은 안 주고, 요렇게. 아이라인으로 점점점점점. 라인 풀어주면 생각보다 갈색하고도 되게 괜찮아요. No, no, no. 언니 이상해요. 괜찮아요. 엄청 또렷하지 않아요? 그걸 기다려봐요. 이걸 화면을 멀리서 하면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마스카라는 속눈썹이 짧아서 저는 진짜 살짝밖에 돌릴 수가 없어. 한 10분의 1바퀴 돌리면 속눈썹 끝나. 속눈썹 긴 사람 진짜 부러워요. 배고프다. 너무 컬링이 많이 됐을 때한번 내려주면 돼요. 근데 이 그랑디오즈 집에서 촬영하면서 자꾸 얘 쓰잖아요. 쓸수록 좋은 것 같아. 제품은 자기가 브랜드의 마음을 가지기 나름이고 계속 써서 기술을 익히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은 권하는 것도 좀 그렇고 제일 좋은 건, 뭉쳤어. 드로잉 펜슬 때문에. 한번 친구가 화장을 해줬는데 친구에게 메이크업을 받고 꽂힌 화장품이 생겨서 화장품을 따라 사고 그러면서 그 브랜드와 친해지고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짱인 것 같아요. 후회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든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아무리 친구한테 나 이것 좀 추천해줘 해도 내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추천을 받은 것도 별로 탐탁치 않고 결국 내가 찾게 되고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드로잉 펜슬 때문에 뭉쳤어요, 여기. 그래서 난 땡큐. 뭉치면 좋아하니까. 스크류 브러쉬 있으시면 한번 풀어주고 마스카라 하면 훨씬 나아요. 근데 전 여기 스크류 브러쉬가 없네요. 시그마에서 직구하실 때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활용하세요. 전 세계 무료 배송입니다. 집에서 촬영하니까 트래블 세트 하나 더 사고 싶다. 아, 트래블 세트가 아니라 에센셜 키트. 근데 그 컬러가 없어진 것 같던데. 본의 아니게 언더가 많이 그려졌네. 점막은 비우겠어요. 자, 이제 보시기 답답하셨을 텐데 눈썹을 그릴 거예요. 오늘은 파우더 타입. 생각보다 눈썹 컬러 고르는 게 쉽지 않아요. 너무 연하거나 너무 진하거나. 그래서 저는 파우더도 얘만 쓰고. 그 역시 색깔이 마지막 종착역인 것 같아요. 스킬은 하다 보면 금방 돼요. 근데 이 색깔이 감각이라는 사실. 근데 음악도 그렇고 뭐든지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가지면 어느 정도 지점까지는 늘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천재성에 따라서 좀 갈리겠지만 뭐그 천재성은 하늘이 내게 허락했으면 천재성 발휘하는 거고 허락 안 했으면 그냥 안 하는 거고 각자 뭐 재능은 다른 거니까. 하지만 어쨌든 관심이 있다면 늘수 있다. 그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은 진짜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많이 늘수 있다 하는 사이 이 파우더 타입 너무 섹시하지 않나요? 느낌이. 아, 하드폰을 나좀 미안한데. 이게 펜슬 타입이 주는 매력이 있어요. 또 따로. 파우더 타입이 주는 매력이 있고. 짱구가 좀덜 되죠, 파우더 타입이. 근데 초보자들한테는 저는 파우더 타입을 추천해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파우더, 이거, 브로우 브러쉬는 미미박스 건데, 저는 얘가 좀 너무 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브로우 그리는 브러쉬는 저 바비 브라운이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얘도 뭐 적응이 되면 나을란가 모르겠는데, 여기가 브로우 브러쉬랑 파우더 브러쉬랑 되게 잘 만들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 아니, 섀도우 브러쉬랑 파우더 브러쉬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데, 그에 비해 브로우는 너무 익숙치 않아요. 너무 얇아요. 브러쉬가. 에뛰드. 이거를 하지 말까 하다가, 아직은 머리 컬러가 너무 밝으니까, 내추럴 브라운으로. 너무 밝지 않은 색깔로. 왜냐면, 눈이 그윽하고 난, 나 혼자 섹시할 거니까. 대도 않는 소리. 아니, 뭐, 혼자는 뭔데 무슨 생각 못 하겠어요. 때로는, 쓸데없는 나에 대한 어거지라도, 자존감이 삶의 활력소가 될 때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고, 제가 쉐딩을 너무 넣고 싶었거든요. 근데 쉐딩을 넣을 만한 게 없어요. 뭐였나? 아무것도 없어. 포기해야겠어요. 오랜만에. 이게 소프트 코랄이에요. 근데 이게 좀 되게 거울. 촬영하다 보면 진짜 엄청 없어져요.
얘가 좀 흰색 느낌이 있어요. 이거 봐요. 몰랐거든요. 어쩐지 뭔가 이거 바르면 내 얼굴에 뜨더라고요. 근데 기다려 봐봐요. 안 어울리잖아요. 알아요. 저도 안답니다. 이젠 알아요. 하도 혼나서. 여기에서. 제가 나스에서 사왔잖아요. 요게 방사요, 방사. 얘를요, 여기 올려줄 거예요. 브라운기 확 돌죠? 섞어 쓰려고 샀어요. 제 수많은 뜨는 색깔을 얘로 다 죽여버리겠어요. 다 섞어 쓰면 또 다른 느낌. 괜찮지 않아요? 제가 지금 오늘 브라운 옷을 입어서 형광기 도는 거랑 얘랑 섞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입술이 너무 뜰때 얘를 발라주려고요. 괜찮지 않아요? 아까랑 완전 다르죠? 대박 아이템입니다. 방사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원래는 좀 밝은 느낌 주려고 그 얘를 갖고 왔어요. 근데 옷이 지금 이런 색깔인데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컬러감이 막 많은 건 아니니까 약간 따뜻한 느낌. 근데 얘가 위험해요. 왜냐면 발색이 진짜 엄청 잘 되거든요. 그래서 발라가지고 손등에 여러 번 해준 다음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 가을에는 요 느낌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광대 느낌. 요렇게. 밀라니 밀라니. 구독자 언니가 보내줬어요. 역시 많이 하면 안 돼요. 지금 언니 발랐어요? 쉽죠? 지금 저도 발랐나 싶어요. 더 바르면 돼요. 오늘 장 청소를 해서 기분이 좋네요. 새벽인데. 빨리 가야 돼요. 출근 시간 걸리면 그 서해안 고속도로 가는 길 엄청 막히거든요. 아, 이 코파카바나라 우러나면서 장난 아닌데요? 반대도. 특히 반대 농도를 볼때 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흥분하면 안 돼요. 이쪽을 두번 칠했으니까 이쪽을 두 번을 칠하려 했는데 여긴 좀 더워. 데님이 언제 이렇게 떨어졌지? 데님 가루날림 없다 했는데 조금 있네요. 오늘 따뜻하게 괜찮지 않아요? 파우더 브러쉬로 한번 묻히진 않았어요. 그냥 안 묻은 걸로. 립도 풀 발색. 오, 좋다, 좋다. 머리 하고 올게요. 오늘은 머리가 좀, 아, 배고파. 엄마, 먹을 거 있어? 먹을 거 있어? 배고파. 가지 말고 있어. 끝나가. 어때, 나 괜찮지 않아, 오늘? 예쁘다. 좀 따스해 보이지? 응. 가을, 가을. 그지? 응. 우리 칼로 오는데 달고. 엄마 나온다. 나.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우, 언니야. 왜 그래. 왜 그렇게 인사하세요? 왜?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오늘은 머리가 좀 처져도 되겠어. 우리 엄마 굉장히 안녕하세요. 이러네요. 재밌다. 딱 머리가 좀 처져도 오늘은 괜찮을 것 같죠? 오늘의 파숑은 이렇게. 팬츠. 엄마가 이거 입으랬어요. 판타롱 스타킹을 신고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딩.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